평소와 다름없이 오늘도 뚜엔 씨는 묵묵히 붕어빵을 만들고 있습니다. 아유, 뭐 왔쇼? 밥은 먹었냐? 안 먹었어. 점심 안 먹었어? 아직 안 먹었어. 밥 좀 먹어. 아침 빵 좀 먹으면 코가 안 좋아하네. 안 먹어서 안 먹어? 국수 사다 줄까? 응? 그래요. 국수 사다 줘? 그래요. 국수 좀 사오야겠다. 에휴. 많이 주지 마. 엄마 많이 달라지 그래, 마. 그래. 나 엄마 밥 먹었으니까. 엄마만, 엄마는 안 먹으니까. 김치나 많이 달라나 해. 김치나 많이 달라 그래? 국수 많이 주지 마. 김치나. 알았어. 김치나 좀 많이 달라 그럴게. 오자마자 며느리부터 챙기시는데요. 아무래도 어제 들은 얘기에 마음이 쓰이시나 봐요. 국수 좀 주세요. 조금만 달래. 그리고 김치나 좀 많이 달래. 뜨끈한 국수와 시원한 열무김치가 이또엔 씨 기운을 좀 딱 살렸으면 좋겠네요. 며느리 생각에 걸음까지 빨리빨리 한 달음에 달려오시는데요. 김치 많이 좀 깨끗 먹고 자꾸 더 달라겠어. 더 달라겠지 내가. 어때요? 먹음직스럽죠? 엄마도 더 줘. 싫어 안 먹어. 조금만 더 줘. 아니요 조금도 안 먹어. 어머니 정성이니 어서 먹어봐요. 근데 왜 안 먹고 뒤적이기만 할까? 안 익어서 그래요? 아니. 그리고 이거 소금 배추랑 그냥 먹어. 열무하고 섞어서 뭐 담는 거요. 죽고. 시어머니 성화에 웃음이 나오는 또엔 씨. 이제야 얼굴에 화색이 도네요. 빵 구야요? 아니요. 잠깐 앉아봐. 너랑 나랑 얘기 좀 해야요. 여기 있잖네. 너 엄마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, 응? 오이. 저기. 내가 옛날에 엄마가 장사할 적에는 돈을 조금 모으기 위해서 또 저축하고 갔다가 또 예상 넣고 또 그 이튿날 갔다가 또 예상 저기 돈 갖다 은행에다 넣고 이렇게 하고 조금씩 뗐는데 지금 너는 예상 없이 장사한다며. 그래서 왜 돈 갖고 있어? 뭐 예상 그거 잔뜩 해야 돼 만들어? 그러면 돈을 못 모이지 않냐? 그냥 있으면 쓰고 없어 말고지 뭐.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그래? 그러면 조금씩 저축하는 게 있어? 없어. 없어? 며느리 대답에 헛웃음만 나오는데요. 진짜 하고 싶단 속 얘기 좀 해보세요. 나는 그렇게 많이 모아갖고 너 이제 집에 한 번씩이라도 갈 때 갖고 가서 써야지. 이번에도 엄마가 많이 아프잖아. 돈이라도 조금 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돈이 없잖아.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자꾸 돈을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. 갖다 엄마 좀 들여다보고.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 돈을 모으라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? 엄마가 많이 아프니까 나 그래서 돈 좀 모으라고 해도 왜 모으라고 하나 그 생각만 하나 어째나 모르겠네. 생각 맨날 생각 있어요. 옛날에도 나 나중에 막 돈 많이 있으면 엄마 그냥 패내고 살고 그렇게 막 좋아져. 어? 오늘은 가게 문이 닫혔네요. 오, 고부가 함께 어디 가요? 안녕하십니까. 아, 성 여사님 허리 때문에 치료받으러 왔나 봐요. 얘도 좀 물리치료 좀. 뭐 우리 며느리 물리치료 좀 하고. 며느리도 치료받게 하려는 성 여사의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군요. 다리도 대달라고. 오늘은 일 안 하시나 보네. 했어요. 장사 왔어요? 응, 했다 왔어요. 오늘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내가 가자고 그랬지. 허리 아프고 이 다리? 이쪽 괜찮아. 이쪽 안 아파요? 네.
시어머니 따라 8년 넘게 붕어빵 장사를 하다 보니 또엔 씨의 다리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. 예, 우리 며느리도 커서 이러니까 아이고 미리 좀 방치 좀 해주고 아프다고 다리가 조금 발목이 싱가벼 어떤 때 보면 파스를 좀 뿌리더라고요. 그래서 데리고 왔지요. 30년간 같은 일을 한 성여사는 말하지 않아도 며느리가 힘든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. 오늘 자꾸 머리 아프네. 왜 머리가 아프다네? 몰라. 돈 못 벌어 아프나. 엄마도 좀 허리도 다리도 많이 아파요? 예. 또 허리 수술한 데가 뭐라 그럴까? 막 시리다 그럴까? 어떻게 하고선 안 오면 이 엉덩이서부터 막 쫙까지 막 다리 발끝까지 막 아파 찌룩찌룩 모르지? 내가 걸어다니니까 그냥 아픈 줄 모르지? 수술 후 떨어져 살다 보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든지 살피지 못했습니다. 그냥 엄마 걸어만 댕기게 그렇게만 좀 괜찮아 알지. 너무 아파하면 몰라지. 그래 그때 그렇게 소리만 너무 속상해서. 웃어가면 가. 바쁘지만 잠시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한 고부. 웃어요. 이렇게 함께였는 게 참 오랜만이에요. 됐습니다. 이 괜찮았는데? 두 사람이 괜찮아? 참 많이 닮았다는 걸 그 사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. 가게가 아닌 밖에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도 오랜만인데요. 너 돈 좀 조금 모아갖고 엄마 좀 아픈데 좀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. 내가 돈 있으면 엄마 좀 엄마한테 갖다 오라고 돈 더 주고 싶은데 엄마는 지금 돈이 없어. 그래서 못해. 마음은 있어도 못해. 그러니까 네가 조금 좀 해갖고 엄마 병원비라도 조금 붙여줘. 알았지? 응? 그런 거 해야지. 조금이나 많이도 못 줘도 조금 더 해줘. 이 기회에 속상했던 얘기도 좀 해보세요. 내가 너보고 이제 이 집이 이제 생겼으니까 이사 가라고 했잖아. 그래 네가 이제 다 갖고 갔지. 다 갖고 갔는데 아픈데 이제 자꾸 이제 뭐 갖고 가냐 물어보니까 다 갖고 가라 그랬지. 그때 조금 서운했었지. 너는 그런 거 몰랐지? 몰랐지. 응. 엄마가 간다고 했으니까 당중이 간다고니? 같이 가도 왔는데 왜 또 가는 난도 깜짝이도 안 가라고.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지. 시어머니가 섭섭했다는 걸 또엔 씨는 이제 알았네요. 안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갔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집은 생겼으니까 가라고 했지. 섭섭하는 거 그거 몰라지. 그래 엄마 미안하다고. 괜찮아.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어도 내가 이제 나중에 간다고 했는데 네가 내가 안 가니까 네가 미안해 생각할 거 없어. 괜찮아. 그럼 이제 오해 풀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? 지금은 그런데 안 가고 싶어. 집 좋은 놈 해갖고 엄마 오늘 요새 이제 우리 이제 돈 벌어서 집 좋은 놈 했으니까 엄마 나랑 같이 살아요. 엄마 내가 그때 갈게. 지금은 아니야. 지금에 나 조금씩 조금 했다고. 그 나중에 막 큰 돈을 집 사도 엄마 데리고 가야지. 근데 생각에 조금 있어. 그래 엄마 걱정하지 말고 그거 돈이나 다 쓰냐고 그런 거. 나는 그거 내가 이제 돈만 벌어서 다 쓰는 줄 알았지.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내가 벌어서 저금을 하나 궁금해서. 궁금한데 너는 그 얼마 헌다 소리를 안 해줬잖아. 그러니까 나는 몰랐으니까 자꾸 얘기했지. 지금 하고 있지. 지금 하고 있어. 사실은 또엔 씨도 말은 안 했지만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있었대요. 쑥스럽게 통장을 꺼내는데 어디 좀 봐봐요. 이거.
아이고, 오랫동안 차곡차곡 모았네요. 주택청약통장 같은데 집 살려고요? 집 사고 싶죠. 내 집임을 줬잖아요. 너무 큰 것도 안 구매도 됐고 그냥 우리 가족들만 편안하고만 살면 되잖아요. 집 사면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와 같이 살 거예요? 같이 살면 좋잖아요. 아프나 어떻게나 제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. 그거 혼자면 못했잖아. 그래 저는 만약에 많이 아팠는데 전화하면 금방도 올 수 있어요? 조금 했잖아요. 왜냐면 가까우면 괜찮나고 너무 멀으면 어떡해요. 그런 것 있잖아요. 오늘은 늦은 시간까지 성 여사가 집으로 가지 않고 오랜만에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집에 들어올 생각 없어? 다? 그래서. 여기 오면은 여기 내려댕겨야지. 저기 내려댕겨야지. 엉덩이 아파서 불편해갖고 이제 들어올 생각 없다. 아 그래도. 응? 내가 왔으면 좋겠어? 그럼. 왜? 애들 봐주고. 애들 봐주고? 애들은 내가 와서 봐줄게. 내가 뭐 애들만 어떻게 봐주겠냐. 나도 좀 돌아댕기고 해야지. 그러니까 가끔 와서 봐주는 건 몰라도. 그렇잖아. 여기 와서 살면 좋잖아요. 저도 시장 가는 데만 갔다 엄마 뭐 좀 도와주면 좋잖아. 아파서 그때 들어놓을 때 니들이 이사 간다고 할 적이 다 갖고 가라고 다 갖고 가라고 그랬더니 아주 진짜 다 갖고 갔더라. 말 들어야잖아. 말 들어야요? 말 듣는다고 그랬어? 엄마 갖고 가라 그래서? 가라 세 개 터놓고 얘기하니 속상할 일이 아니잖아요. 앞으로는 속 시원히 얘기하세요. 여보세요? 엄마 취사했어? 안? 아니요? 네. 우리 집에 뭐 할만 있다고 빨리 와요. 뭐 있다고? 할만 있다고 뭐 이야기 있다고. 할말 있다고? 네가? 와서 얘기해요. 빨리 와요. 에이 그래요 그게. 집 있나 본디? 집에 갔나 본디? 응? 오라고 해? 밥 먹으라고? 할 말도 있고. 모처럼 장사를 쉬는 날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며느리의 호출이 왔습니다. 혹시 또 무슨 일 생긴 걸까요? 왜 나 왔다? 왜 오라고 했냐? 어? 뭐죠? 케이크? 아니, 성 여사님 생일인가요? 어? 전혀 예상치 못한 것 같은데요?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사랑합니다! 아직 생일이 며칠 남아있어서 어안이 벙벙하신가 봐요. 감사합니다. 엄마, 이거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우리 며느리가 준 거지? 아이고. 많다. 너무 많다. 이거 세부야겠다. 얼마나 좋나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바로 이럴 때 쓰라고 돈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? 모처럼 요리 솜씨까지 발휘했습니다. 맛있다. 시어머니 반응이 너무 좋아 뿌듯하겠어요. 많이 드세요. 맛있는 겁니다. 나 눈물 날라고 해. 고마워서 감격해서. 떨어져 사느라 잠시 잊고 있던 며느리의 애정이 다시 느껴지시나요? 엄마는 아픈 뒤 그 달을 이렇게 해줬나 그런 생각을 난 전혀 못했네. 마음을 헌다해서 하는 게 아니야. 아, 몰라도 이 속에 다 들어있어. 마음에. 마음 쓰는 거 보면 나 알아. 마음 쓰는 거 보면. 고맙다. 우리 다 며느리고 이렇게 한번 찍어줘. 아이고.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지만
멀어질수록 애틋함은 더 커지잖아요. 붕어빵처럼 똑 닮은 두 분,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행복하세요. 네, 가득이 넣어 가지고요. 랄랄랄랄랄라. 잘 멋있다. 엄마 됐어. 나는 그만하고 자기 저거 빙글빙글. 엄마 와서 조금씩 조금씩 몇 개씩 했어. 여기 가시서. 여기는 여기서 여기. 오, 웃어요.